영등포구여성단체연합협의회가 원래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17일 구청 기획사무실에서 여성단체연합협의회 회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래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연말 사업과 2018년도 사업 계획 등을 논의하고 지역의 어르신들에게 직접 목도리를 떠서 전달하는 사랑 가득 목도리 기부 함께뜨기 행사도 열려 훈훈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기령 구청장은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하며 앞으로도 영등포구의 여성들을 위해 각 단체들이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습니다. 다 같이 이렇게 동참도 해주시고 준비를 좀 해주시면 우리 영등포의 여성분들에 대한 미래에 대해 큰 밝은 그런 자치구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한편 영등포구 여성단체연합협의회는 그동안 부리우토끼 기금 마련 과자회와 교복 물려주기 나눔 장터를 여는 등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영등포구를 구현하기 위해 힘써오고 있습니다.